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에는 올해 선거가 있죠. 서울특별시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이 당선 가능할까라는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민의당 당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몇년 전에 바로 그 당명을 공모를 하셔서 제가 당명을 국민의당이란 이름을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일전에 약간의 보호지금을 받고 축하 인사를 받은 거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 외람되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떤 한쪽을 지지하거나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역학자라서 장명을 해서 조금의 약간의 사례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 그치만 이렇게 당의 이름을 제가 장명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철수 당대표님의 사주를 분석을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민 또 이민 올해 또 을미 이래 신사시로 제가 추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바로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호랑이 달에 또 태어나서 양날에 태어났어요. 또 시간은 제가 BMC로 저희를 추정을 해 봤고요. 그립으로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닷물이 차 있습니다. 여기는 빨간색은 이게 이제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에 가 쪽에 보니까 큰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백사장에 있어요. 이 백사장에 또큰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안철수 대표님의 다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경쟁자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언젠가 좀 그늘을 드리우고 니 꺼내라 내 꺼내라 이래서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에 이렇게 빨간색은 갯바위입니다. 갯바위가 이렇게 있고요. 또한 옆에 보니까 뱀한 마리가 물뱀이죠. 바닷뱀이 한 마리가 바닷뱀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또그 옆에 나무 소나무 밑에 양한 마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안철수님 이 사주는 보면 꽃나무입니다. 이 바닷가에 꽃나무가 이렇게 빨간 꽃을 피고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그런 형국인데, 가 쪽에 비견급제라는 것은 수많은 동료들이 있는데, 자꾸 내 자리를 내놔라, 니꺼 내놔라, 내꺼 내놔라 해서 지금까지 변화가 많다 이렇게 보서, 그래서 제가 시간을 바로 신사시로 잡았는데, 이게 편관입니다. 본인에게는 편관에서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당을 많이 바꾸고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편관에 충돌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합했다가 이래 이 동료들과 지금까지 많이 그 합병을 했다가 또 무너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신 삼행사를 갖춰서 또 만들었다 부어지고 만들었다 부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봐서는 이제 바로 이게 무신대운에 53세부터 62세까지 하는 이 대운에 와 있는데, 이 신금은 바로 자기인데는 바로 정관이 됩니다. 이 정관이 들어서 지금은 바로 관벼슬을 달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왜또 편관을 잡았냐면은 편관은 바로 이제 국회의원, 시장, 또 그다음 대통령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편관이라 합니다. 우리가 또 정관이라는 건 뭐냐면 정관은 우리가 9급, 7급, 5급 이렇게 올라가고 또 3급, 5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요. 또 포함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업장하다가 시장하다가 또 이렇게 있죠. 그다음 도지사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정관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제 갑자기 을사하죠. 을사는 뭡니까? 을미양인살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백호도의사라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서 옛날에는 의사를 하셨기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분이 또 굉장히 끈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이 뿌리가 너무 강해서 이 을목이란 나무는 뭡니까? 새입니다. 새가 큰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 나무들이 이래 있지만 절대 앉으려고 하는 끝까지 해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무 중에도 아직까지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을 이끌고 있지만 쉽게 포기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왜? 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호랑이 등을, 그죠? 범등을 타고 있는 새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이 살아있는 동안에 새는 계속 날아갑니다. 잡아먹으려면 날아가고, 잡아먹으려면 날아가고, 또 이렇게 되겠죠? 또 뱀이 잡아먹으려도 날아갑니다. 이렇게 끈질긴 근성이 있는 게 을목이라는 그런 을목은 뭡니까? 아주 양인이 강하고 꽃나무지만 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양인의 양에서 뭡니까? 굉장히 세다는 거죠. 칼날을 갖고 있어서 목표 관리이 굉장히 강하고,
때로는 추진력도 굉장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삼행살이 있죠. 삼행살은 뭐냐면은 달리고 바쁘고 이런 이분이 왜냐면 매일 그 조깅을 하고 전부에 전국 일주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삼행살이 있어서 역마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또 뭔가 몸을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자기 성취를 해야만이 적성이 풀리는. 또 이분은 을목이라는 겨울 나무라서 초봄의 나무죠. 그래서 아주 추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내줘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예, 그래야만 아주 머리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내주기를 원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서 저는 바로 사시로 봤다. 예, 그래서 평관은 바로 지금까지 많은 이동이 있다. 예, 합했다, 부러졌다,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바로 평관으로 봤고요. 그래서 많은 이분은 원래 경쟁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경쟁자들이 어르는 거라 됐습니까? 여기 이제 큰 당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작은 당이고요. 작은 당들, 큰 당들이 내내 꺼내라, 니 꺼내라 하는 예, 늘 위협적인 존재 그렇게 되죠. 그래서 혼자 꽃을 피우고 있는 예, 을미 일의 바로 예, 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꽃나무 위에 앉은 새. 호랑이 등에 탄 새. 그래서 올해는 바로 그러니까 신축년이 돼. 신축은 평관이 돼서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거고요. 또 이 신금은 뭡니까? 이 나무들의 작은 이렇게 이퍼리들을 쳐줍니다. 그래서 여러 이퍼리가 좀 떨어지겠고요. 또 올해는 신축이 되죠. 축은 뭡니까? 사축, 합금, 사일축, 금국이 돼서 많은 쇠가 이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퍼리들을 좀 잘라줍니다. 이렇게. 많은 경쟁자를 좀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당선될 그런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추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보니까 신유술 이렇게 금국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이분이 되는 명예예요. 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이제 관이 시작되는 것은 뱃살이 시작되는 그런 운이다. 그래서 이분의 앞날은 이 많은 나무들을 가지치게 해주고 예, 잎을 이렇게 또 이렇게 추리해주고 정원사에 그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햇빛을 잘, 이 나무가 햇빛을 잘 볼 수 있어서 마음대로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형으로 온다. 그래서 이분의 용신은 바로 금이요. 네. 바로 이 안에도 금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 나무를 비워주지 않으면 이분은 금전도 많이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당대표라든가 의사라든가 또 교수님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의 이 초봄의 나무가 지금까지 꽃을 이렇게 태양을 쭉 하고 오다가 이제 이 나무들의 어떤 이렇게 뿌리를 잘라주고 잎을 잘라주니 이분이 이제는 대승할 그런 시간들이 왔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조금이나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